관심점 앞.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성환경건설의 창입니다. 우리수 공안 계통에서는 주당의 주정부의 환경을 틀어주고 대상을 틀어주며 시달을 틀어주기 회의 정신에 조차 기풍이 바르고 정의로우며 봉사 효율이 높은 발전 환경을 힘써 구축하고 우리수 경제사회 녹색 전환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봉사 능력을 제고하고 발전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공안 연성 환경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안관리와 봉사를 결부해 연성환경건설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수 공안계통의 선진 경험과 작법을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목전 훈촌시 공안국에서는 범죄 행위 타격 강도를 높여 사회 안정을 수고하는 한편 관리와 봉사를 잘 결부하면서 연성환경건설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훈촌 자금광업유관회사에서 로무 일꾼과 관련 책임자 사이에 로무 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생겼습니다. 자칫하면 몸싸움까지 일어날 뻔했던 당시 관할 구역을 순찰하던 민경이 적극 조정에 나선 데서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在巡逻的时候遇到的情况比较多，因为有些时候这种事他们也知道，本身就不是公安机关所管辖的范围。 他们也没想通过报警去解决这个问题，所以说我们巡逻过程中看到这种问题了，为了化解这个矛盾，为了防止事件变得扩大，所以说及时进行处理。 훈촌시 공안국 근해 파출소 관할 구역 내에는 대형 기업 18개와 중소형 기업 76개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안전 생산을 담보하고자 파출소에서는 매일 순라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을 방문해 로무 일꾼 정보를 심사하고 조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 내부의 안전 우환을 제때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我们企业的安保需求，多次对我们企业进行这个安保的工作的就是培训，还有一些工作会议，对企业这个安保工作进行指导。每天对企业周边治安秩序、消防隐患，还有用火用电等安全问题进行调查和整改，同时对企业内部安全保卫人员进行培训。 훈촌시 역전 광장에 설치된 훈촌 공안국 12호 오두막 경호실입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조홍연이 이곳에서 한창 신분증명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售票员告诉我说是这边可以离得很近，能打一个身份证明，所以我就到这过来了，就是一问，这样正好能打出来这个证明，这样的话我就给我节省了很多的时间，不用来回跑了，这样真的是挺方便的。 목전 훈촌시에는 이 같은 오두막 편민 경호실이 도합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민 경호실은 지금 24시간 수시로 시민들의 도움 요청을 접수하고 돌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如果有群众有求助或者是有案件发生的话，他可以到就近的小木屋直接报警。报完警之后，我们采取就近出警的模式，同时联系相关部门，最后报到公安局，我们统一进行案件分析。 올해 훈촌시 공안국에서는 권리 하부 이양과 봉사 최적 화에 관한 상급의 관련 요구와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여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전문 기업을 위한 녹색 통로를 설치하고 일괄식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我们局里呢全面落实了这个方便群众的这个和企业的这个实行聚众制度，交通管理方面呢。 也是这个对企业的车辆毅力检验提供了方便，今后的这个工作当中呢，一定加大力度，进一步为混沌经济发展呢，做出新的更大的贡献。 최근 연간 도나시 공안국에서도 성주 세 가지 틀어주기 대회 정신에 조차 관할 구역 내 기업소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봉사를 제공하면서 연성 환경 건설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도나시 상업중심에 위치한 중관촌 전자성의 민주파출소 중관촌 조제 경무실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중관촌 전자성은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상업종합체로서 27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인구 유동이 매일 연인수로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민주파출소 중관촌 주재 경무실의 설립은 중관촌 전자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줬습니다. 这个警务室成立以后啊，我们公安协助这个消防啊，对这个消防安全上也起到了至关重要的作用，发现了存在的问题，消除了很多治安隐患。
为我们呢开设了绿色通道，给我们的工人呢，员工进行员工排查，办理一些相关特种行业的证件、身份证件等。 민주파출소 중관촌 주재 경무실은 관리와 봉사를 결부시켜 중관촌 전자성의 치안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중관촌 주재 경무실에서 민경들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성 내부의 상황을 관찰하며 돌발 사건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관촌 전자성 관련 각항 안전 제도를 완벽화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안전 교양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전 예방 능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我们积极推行一站式审批服务，建立整体互联互通机制，帮助企业开展用工信息核查，做好内部消防安全管理。 도나시 양수 에너지 비축 발전소 건설 대상은 지난 2013년에 건설에 들어갔는데 목전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은 지난 2015년부터 대상 시공 현장에 경무실을 설치하고 전문 인원을 배치해 기업에 24시간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도나시 공안국은 도나시 양수에너지 비축발전소, 도나시 화강약업 등 중점 기업에 려응거리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敦化市公安局延伸服务企业触角，设立了19个警务室、23个警务联系点，民警开展经常性的闪送活动，也就是送平安、送法律、送服务进企业。 목전 도나시 공안국은 출입경 관리 대대, 소방 대대, 치안 대대 등 여러 부문의 책임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각항 편민 조치를 실시해 도나시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훌륭한 환경 속에서 발전 장대해 줄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今后呢，我们做公安公安局公安的各个所队，都要紧密和自己的业务分工，分别呢出台一些政策和措施，具体的呢把这个服务民营企业发展的各项措施落到实处。我们将更加有效的、更加具体的、更加深入的服务好民营企业的发展。 최근 연간 왕정현 공안국에서도 관리와 봉사를 결부하는 사업 방침을 견지해 현구역 내 기업들의 발전에 양호한 연성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경제문화보위대대와 특수경찰대대가 연합으로 왕청 농촌상업은행에서 펼친 도난방지 연습 현장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실전 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因为我们金融企业是一个经营风险的单位，就是我们的安全就代表了资金的安全，就是在公安部门的大力支持下，我们保证了全县人民的资金安全，包括那个网点的基本建设需要达到哪些标准，技防、物防，包括其他的那个我们人员的配备，包括我们那个日常押运的这个各个流程都得到了公安部门的大力支持。 일전에 기자는 왕청현 공안국 민경들이 왕청 스택 먹업 유한 회사를 방문해 고용 일꾼의 정보를 검토하고 거주증을 발급해주며 법률 소방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정부의 대상 유치로 왕청현에 입주한 왕청 스택 먹업 유한 회사는 지난 10년간 현 정부와 공안기관의 방조하에 오늘날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到我公司，这个现场办公、现场的指导，关于这个治安呐，还有这个违法犯罪这个案件什么的，有没有经常过来，这个指导治安这方面的工作。 왕성현 공안국은 목전 현의 중소기업 51개를 상대로 일괄식 봉사 창구를 설립하고 녹색 통로를 개척해 기업에서 관련 허가증을 신청하는 데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通过隐患排查，为他们创造一个 安全的这个经营环境，为重点企业提供这个上门的法律咨询服务，通过这些举措来为全县的重点民营企业创造一个良好的经营环境。 연결시 공안국에서도 당지 기업들의 최적의 연성 환경을 마련해주고 관리와 봉사를 결부한 다방면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통유한회사 연변지사 영업대청입니다.
지난해 5월 공안 부문의 도움 아래 연변 천망 신고 시스템을 가설한 후 기업은 단 한 차례 도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安装这个警报系统之后，我们在白天的时候，如果有突发情况的话，我们可以直接按到警报，然后他们第一时间收到信息之后，就会赶到营业厅来。然后在晚上的时候，它这个系统会自动有防报系统。 목전 주내의 국유은행, 상업은행, 교육기구,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상가 등 1,500여 개 부문과 단위에서 연변 천망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0 지휘 중심과 직결되어 사건 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공안기관에 전달해 사건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天网报警公司呢，现在发展成视频和联动是在一起的。以前呢只是一个报警，现在加视频。那样公安指挥系统呢，接到这个信息以后，我们看着画面在指挥。一般在市区内，我们5分钟之内都能到达现场。 연길 백화상점 내부에 설치한 경무실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민경들이 청사 내부와 주변 환경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은 백화상점 내부에 경무실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판촉 활동 시에는 경찰 대우를 늘려 각항 활동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상점을 협조해 안전법위 서류를 작성하고 백화상점 내부의 안전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을 통해 안전법위 사업을 완벽화하고 있습니다. 我们是加了一个互联网加，这个系统加了一个微信群，与保卫部的人一起互动，并且了解这里的情况，然后我们互相沟通解决问题。 기업 발전에 최적의 연성 환경을 구축하고서 연결시 공안국은 부분적 심사 비준 항목을 취소하고 심사 비준 시간을 대대적으로 줄이며 녹색 통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예약 봉사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안국은 향후 행정 효율을 1층 높여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검사를 규범화하고 연성 환경 관련 사건을 잘 해결해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할 타산입니다.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녹색 통로를 개척하며 권리를 하부에 이양하는 등 다양한 혁신 조치로 지역 경제 사회의 과학적이고 빠른 발전에 양호한 연성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차량처의 사업열꾼들은 퇴근 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연결시 공공버스 그룹 유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그룹 유한 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신형 에너지 버스 120대를 검사하고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일반 절차대로면 7일간 소요되는 업무를 단 이틀 만에 전부 끝냈습니다. 主动的提出来这个什么上门服务，到这个公交公司的我们现场进行查验，查验以后呢，他们拿着这个。 연결시 공공버스 그룹 유한 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120대의 차량에 대한 검사가 끝나자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척해 단 하루 만에 차량 120대에 대한 등록증 발급 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就在上个工作日内，他们就是做好了验车和我们落车的手续，就是非常快，给我们提供了很大的方便，协助我们能尽快的就早日把这个我们的100台车辆投放到市里营运，更好的为老百姓服务。 기자는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 권리하부 이양 정책에 힘입어 현재 소비자들에게 차량 림시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는 연길 체리 자동차 판매 봉사소를 찾았습니다. 금방 차를 구매한 연길 시민 범홍매는 현장에서 림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어 아주 기뻐합니다. 我今天刚买了车，然后咱们这个临牌以前都要去那个很远那个州交警支队去办，然后今天来这儿，听说在这直接就可以打临牌，特别方便，我特别满意。 전주 교통경찰 부문에서는 자동차 판매 봉사소에서 소형 자동차 림시 번호판 발급 업무와 자동차 번호판 업무를 대행하도록 권리를 하부 이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에 따르면 목전 연길시에는 차량 림시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 봉사소가 14곳이 있는데 연말이면 부분적 자동차 판매 봉사소에서 직접 자동차 번호판 신청 관련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本品牌的这个机动车小型机动车呀，临牌上牌业务以外呢，我们准备让它来代为像交警支队一样，来上一些小车号牌的这个主要业务，包括一个机动车的一个选号业务，机动车一个打证业务，包括一个机动车的一个相关的比如说咱们的智障的一个业务。 길림 인터넷 플러스 공안 종합 봉사 플랫폼의 출범은 공안 계통의 연성 환경 건설의 또 하나의 편민 조치입니다. 지금 기업 혹은 보통 시민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각항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길림 인터넷 플러스 공안 종합 봉사 플랫폼은 지난 2016년 4월 6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됐으며 이 플랫폼은 군중의 수요에 만족 주는 것을 방향으로 빠르고 편리함을 목표로 인터넷 공고, 인터넷 자문, 인터넷 관리, 인터넷 감독, 인터넷 지급 등 기능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截止目前，平台已经可以提供420家警企直通车项目，企业可以通过这个更快捷的办理涉企的一些业务，比如证照办理，一些个申请办理、资质审核、企业人员信息核查、业务咨询等等相关业务。群众可以通过平台办理，比如身份证异地办理、身份证丢失补办、户籍补办等等与生活相关的很多业务。 이밖에 조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군중에게 훌륭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변경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변 해협 국제여행사는 업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과 연계가 빈번합니다. 지난 6년간 연변 해협 국제여행사에서 근무해온 왕방방 여사는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의 날로 인성화된 봉사가 회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通行证和护照做的就是，现在的话，提前一天就可以办理这个朝鲜的通行证。俄罗斯呢，一般情况下是2天，但是如果实在有很着急的客人呢，见面也会为我们通融，也会提前为我们办理，尽量就是为我们游客，就争取出去玩的时间。护照和港澳通行证的签发时限，我们由15个工作日缩短至7个工作日。 自2016年5月份起，我州正式开展异地居民持居住证在我州申请办理出入境证件的业务，为我们同时为延边的广大企业团体开展预约服务、延时服务和上门服务。 올해 조공안국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연변 출입국 위챗 봉사 플랫폼을 개설하고 인터넷 플러스 공안 출입국을 가동해 주민 출입국 신청에 창구 신청, 자주 신청, 인터넷 신청, 휴대폰 신청 등 네 가지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研究制定了延边州公安局出入境管理局窗口服务规范，进一步明确了出入境窗口的服务内容、服务方式、服务流程、服务用语，不断提升广大群众对我们窗口工作的满意率。 이처럼 우리 조 공안 계통에서는 기초 건설을 강화하고 봉사 효율을 제고하면서 공안 연성 환경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在服务民营企业方面， 我州主要采取了以下措施：一、全景包保互联互通，实行局长、部门警总负责人、派出所民警三级包保制度，定期召开联系会恳谈会，落实挂牌服务；二是化解纠纷强化指导，实行一企一警，在民营企业建立住企警务室、警务联系点、住企服务站，排查化解矛盾纠纷，帮助企业规避风险。下一步，我们将继续加强民营企业的安全隐患排查整改力度。 提高民营企业的安防能力，为民营企业的发展去保驾护航。 우리소 공안기관은 직능에 입각해 봉사 보장 조치를 강화하고 봉사의 접속점을 찾아 공안의 양질 연성 환경을 구축하며 직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경제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발전에 뒷받침하는 치안 보장과 투자 흥업의 정책 우세로 연변은 지금 투자 흥업의 명당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성 환경 건설의 창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있습니다. 기업들의 안전 생산을 담보하고서 파출소에서는 매일 술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을 방문해 러무일꾼 정보를 심사하고 조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 내부의 안전 우환을 제때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我们市局还有就是咱们建业派出所这一块结合咱们企业的实际情况，针对我们企业进行这个安保的工作的就是培训，还有一些工作会议，对企业这个安保工作进行指导。每天对企业周边治安秩序、消防隐患，还有用火用电等安全问题进行调查和整改，同时对企业内部安全保卫人员进行培训。훈촌시역전광장에설치된훈촌공안국12호오두막경고실입니다신분증을집에두고온조홍연이이곳에서한창신분증명수속을받고있습니다那个售票员告诉我说是这边可以离得很近，能打一个身份证明，所以我就到这儿过来了，就是一问，这样正好能打出来这个证明。这样的话，我就给我节省了很多的时间，不用来回跑了，这样真的是挺方便的。목전훈촌시에는이같은오두막편민경호실이도합13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편민경호실은지금24시간수시로시민들의도움요청을접수하고돌발사건을처리하고있습니다如果有群众有求助或者是有案件发生的话，他可以到就近的小木屋直接报警。报完警之后，我们采取就近出警的模式，同时联系相关部门，最后报到公安局，我们统一进行案件分析。올해훈촌시공안국에서는권리하부이양과봉사최적화에관한상급의관련요구와포치를참답게시달하여심사비준절차를간소화함과동시에전문기업을위한녹색통로를설치하고일괄식봉사를제공하고있습니다我们局里呢全面落实了这个方便群众的这个和企业的这个实行居中制度好交通管理方面呢也是这个对企业的车辆异地检验提供了方便今后的这个工作当中呢一定加大力度进一步为混沌经济发展呢做出新的更大的贡献최근년간도나시공안국에서도성주세가지틀어주기대회정신을좇아관할구역내기업소와주민들에게편리하고효율적인봉사를제공하면서연성환경건설에일조하고있습니다지난7월4일도나시상업중심에위치한중관촌전자성의민주파출소중관촌조제경무실이정식으로설립됐습니다중관촌전자성은휴대폰컴퓨터가전제품을판매하는상업종합체로서270여개기업이입주하고있으며인구류동이매일연인수로4000여명에달합니다민주파출소중관촌조제경무실의설립은중관촌전자성의지속가능한발전에튼튼한토대를마련해줬습니다这个警务室成立以后啊，我们公安协助这个消防啊，对这个。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성환경건설의창입니다우리소공안계통에서는주당의주정부의환경을틀어주고대상을틀어주며시다를틀어주기회의정신에좇아기풍이바르고정의로우며봉사효율이높은발전환경을힘써구축하고우리소경제사회의녹색전환발전을힘써추진하며봉사능력을제고하고발전장애를제거하는것을목표로공안연성환경건설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치안관리와봉사를결부해연성환경건설에일조하고있는우리소공안계통의선진경험과작법을소개합니다화면으로함께만나보시죠목전훈촌시공안국에서는범죄행위타격강도를높여사회안정을수고하는한편관리와봉사를잘결부하면서연성환경건설에일조하고있습니다얼마전훈촌자금광업유관회사에서러무일꾼과관련책임자사이에러무비용지급문제로시비가생겼습니다자칫하면몸싸움까지일어날뻔했던당시관할구역을순찰하던민경이적극조정에나선데서큰일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在巡逻的时候遇到的情况比较多因为有些时候这种事他们也知道本身就不是公安机关所管辖的范围他们也没想通过报警去解决这个问题所以说我们巡逻过程中看到这种问题了为了化解这个矛盾为了防止事件变得扩大所以说及时进行处理훈촌시공안국근해파출소관할구역내에는대형기업18개와중소형기업76개가敦化市公安局延伸服务企业触角设立了19个警务室23个警务联系点
民警开展经常性的三送活动，也就是送平安、送法律、送服务进企业。목전도나시공안국은출입경관리대대소방대대치안대대등여러부문의책임임무를명확히하고각항편민조치를실시해도나시에서창업하는기업들이훌륭한환경속에서발전장대해줄수있도록담보하고있습니다今后呢，我们州公安局关的各个所队啊，都要结合自己的业务分工，分别呢出台一些政策和措施，具体的呢把这个服务民营企业发展的各项措施落到实处。我们将更加有效的、更加具体的、更加深入的服务好民营企业的发展。최근년간왕청현공안국에서도관리와봉사를결부하는사업방침을견지해현구역내기업들의발전에양호한연성환경을마련해주고있습니다왕청현공안국경제문화보위대대와특수경찰대대가연합으로왕청농촌상업은행에서펼친도난방지연습현장입니다은행직원들이실전훈련을통해긴급상황에신속히반응하고대처하는능력을키웁니다因为我们金融企业是个经营风险的单位，就是我们的安全就代表了资金的安全，就是在消防安全上也起到了至关重要的作用，发现了存在的问题，消除了很多治安隐患，为我们呢开设了绿色通道，给我们的工人呢，员工进行员工排查。办理一些相关特种行业的证件、身份证件等。민주파출소중관촌주재경무실은관리와봉사를결부시켜중관촌전자성의치안뿐만아니라기업의발전을위해다방면의봉사를제공하고있습니다민주파출소중관촌주재경무실에서민경들은감시카메라를통해실시간으로전자성내부의상황을관찰하며돌발사건에대처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또한중관촌전자성관련각항안전제도를완벽화하고주기적으로내부소방안전관리를강화하며직원에대한법률자문안전교양등을통해이들의안전예방능력을한층더제고시키고있습니다我们积极推行一站式审批服务，建立警企互联互通机制，帮助企业开展用工信息核查，做好内部消防安全管理。도나시양수에너지비축발전소건설대상은지난2013년에건설이들어갔는데목전순조로운진척을보이고있습니다도나시공안국은지난2015년부터대상시공현장에경무실을설치하고전문인원을배치해기업에24시간안전보장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같이도나시공안국은도나시양수에너지비축발전소도나시화강약업등중점기업에의료응거리봉사를제공하고있습니다